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용석준. 저는 가수 홍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홍희용님 요즘 오 당신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오 당신 곡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오 당신은 그 많은 그 남성분들이 그 사랑하는 아내나 이런 아주 내 주변에 좋은 분들께 그 감사의 그런 네. 표현을 하는 네. 아, 그런 순애보 같은 그런 네. 노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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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가사 말은 다 넣었다는 얘기죠. 아, 네. 네. 아유, 그렇죠. 좋은 건 다 들어갔는데 네. 처음엔 제가 네. 별로 좋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 사모님께서도 좋아하시나요? 아, 네. 뭐 본인 위해서 불러준 것 같은 노래라고 하면서 네, 네. 굉장히 좋아하죠.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오 당신이란 곡을 좋아하시나요? 현금을 좋아하시나요? 글쎄 두 가지를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현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현금 싫어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술 취해서 들어가서 그 지갑 풀으면 제일 좋아하고 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곡을 오 당신이란 곡을 취입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아, 계기는 그 처음에 네. 이 어떤 생각도 없이 그 우리 그 이 작곡한 그 최태호 작곡가가 이제 후배인데. 네.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다 아우 뭐 이 곡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갖고 이제 그 네. 시작을 했는데 연습도 안 했어요. 근데 네. 그 친구 그 또 우리 가수 주영국이라고 네, 네. 그 친구 녹음하는 날 네. 같이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냥 했어요. 그냥 얼떨결에. 네, 그래갖고 네. 나오게 된 게 그 네. 오당신인데 그래서 네. 제목이 처음엔 오당신이 아니었고 딴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쉽게 오당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네. 그 제목도 이렇게 바꾸고 그랬습니다. 네. 네. 원래 이런 곡들이 히트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획 오래 하고 뭐 작곡할 때 뭐 진짜 뭐 우리 작곡가님들이 뭐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거든요. 곡을 쓸 때. 그런데 이런 곡들이 히트라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취입이 되고 만드는 것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들어진 곡들이 히트가 나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꼭 네. 히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지금 봉사 활동을 시간 좀 있으실 네. 때 많이 하세요. 바빠지면 봉사 활동할 시간이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홍희용 님. 자, 노래 부르시는 취향이 주로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그 어떤 완봉보다는 이렇게 약간 세미 쪽 네. 그쪽을 네. 좀 취향을 갖고 그쪽을 좋아했어요. 네, 네. 정통 네. 트로트보다는 네. 좀 이렇게 세련된 네. 우리 네. 팝 스타일의 네. 곡을 좋아하셨군요. 그래서 한때 그, 네. 그 이제 한남석 가수 같은 그런 네. 밤에 떠난 여행 네. 같은 이런 게 그 18번이었고 그랬습니다. 네. 애창곡.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오 당신이란 곡을 만들었을 때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재미난 에피소드는 그 아까 그게 뭐 네. 그 에피소드죠. 네. 뭐 그렇게 노래를 그냥 갑자기 네. 네?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냥 취입을 해갖고 그거를 네. 그냥 그대로 네. 취입을 하게 돼서 네. 뭐 CD가 나오고 그렇죠. 음원에 등록하고 뭐 네. 이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으면서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네.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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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작품비는 술값으로 대신해서 내셨나 봐요. 아유, 술값이 엄청 들어갔어요. 네, 네. 뭐 우리 저 가수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작곡가가 술 좋아하는 작곡가님들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 당신이란 곡을 취입하니까 주위에서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네, 뭐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고 네. 또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그 우리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방송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처가댁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처가집은 조금 그래도 거시기 하죠. 거시기예요. 네, 네. 자, 우리 자 홍용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떠세요? 아, 지금 그 오당신에 이어서 네. 지금 제가 오당신이 2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집을 네. 그 새로운 곡 이제 마지막 눈물이라는 거 요즘에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3집 앨범을 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네네. 계시고요. 그거는 어떻게 발라드 계통의 뭐,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조용한 노래인가요? 그것도 뽕 필이 좀 붙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뽕필 나는 우리 정통 트로트 이제 뽕필 난다 그러죠. 네. 그래서 네 정통 트로트 스타일의 네 곡이라고 합니다. 홍용님 이렇게 뵈면은 참 근엄하시고 좀 이렇게 좀 과묵하시고
좀 이렇게 점잖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비상이세요. 네네. 노래하실 때도 선비상처럼 하시는. 네,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네. 어떤 토크나 이런 걸 참 좋아하지 않는 게 네. 그런 어떤 그 재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술이 많이 네네.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네. 말을 지금 더 시키고 네네.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네. 가수가 노래만 잘해서 안 돼요. 올라가서 말씀도 네.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홍영님은 사랑해주신 팬분 여러분들께 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노래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앞에 서서 열심히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 당신으로 활동 중이신 가수 홍희용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가요교실 오늘도 힘차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작곡가 용석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래를 배우실 때 조금 더 쉽게 배우시고 프로페셔널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 배우실 노래는 가수 홍희용입니다. 네, 이름이 어려워요. 제 이름하고도 비슷해서 어렵습니다. 자, 오 당신이라는 곡입니다. 자, 우리 홍희용 가수가 오 당신 어떻게 불렀는지 영상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아주 음성이 멋지죠. 우리 중년 남자의 네, 목소리 배에서 나오는 자 복성 발성으로 부르시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 당신 저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남자 키 A 마이너, 여자분들은 네 B 마이너 정도 이제 부르시면 되고요. 좀 낮으신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E 마이너 정도까지 부르시면은 적당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신 내 사랑 내 인생의 꿈 지어 외로운 내 가슴 사랑 심어주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이 모든 걸 다 주어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니 당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죽도록 당신만이 네, 이런 곡입니다 네, 확실히 원곡 가수가 멋있죠 네, 원곡 가수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몇만 번을 부르셨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원포인트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이제 1절 들어가면요. 네, 요런 노래들은 감성적으로 가셔야 돼요. 감성적으로. 오, 당신, 내 사랑.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 우리 남자분들 네, 노래인데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빼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기름칠을 하셔야 돼요. 무슨 기름칠을 하냐? 여기다 버터를 살짝 바르는 겁니다. 네, 버터를 바르시면은 네, 좀 살짝 느끼한 맛으로 네, 갑자기 저 된장 청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느끼한 버터 맛으로 가시는데 좀 느끼한 눈빛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 들어가 보실게요. 오, 당신 내 사랑 내 인생의 꽃이여 네, 이렇게 버터 바른 듯이 느끼하게 들어오면은 네, 노래 맛이 더 있죠 이 노래 자 그리고 내 인생의 꽃이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초성에 이응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받침을 끌어올려서 꽃이여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꽃이여라고 네, 여는 법칙이라는 네, 우리 국어 문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이여가 아니라 꽃이여 네, 꼬에는 받침을 빼야 돼요. 네, 그래서 꽃이여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요 치할 때 치찰음이라 그래서 마이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요 음을 최대한 줄이려면은 배에다 힘을 많이 주시고 턱을 살짝 당기시는 네, 우리 남진 선생님이 많이 구사한 창법이죠. 네. 안으로 이렇게 감으면은 네, 발음이 치찰음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내 인생의 꽃이여 자, 계속해서 느끼하게 외로운 내 가슴 사랑 심어준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자 여기가 네 자 노래 1절에서 이제 벌스라는 부분 네 이 절이 시작되는 네 1막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악에 브레이크가 걸리죠 행복 네 행복
요 단어에서 자 사분음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네, 부드럽게 이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살짝 커팅을 해주는 겁니다. 끊어서. 그래서 음악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음악이 세워졌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져주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브릿지 구간이라 그래서 네, 달리는 구간이 있어요. 달리는 구간인데 네, 달리고 지금 밀어줘야 되는데 이 영역대가 네, 여기서 네, 사랑해요라는 네, 여기에 네, 가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코드에 보면 E7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래 1절 벌스가 끝나고 뒤에 세븐자가 붙은 코드가 나왔을 때는 감성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감성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 그럼 사랑해요가 네, 일단은 단어가 감성적이죠. 근데 두 번이 나왔네요. 앞에 거는 깔아주고 뒤에 거는 쭉 밀어주는 겁니다. 자,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밀고 사랑해요. 자, 더 밀으세요. 언제까지나. 자, 여기까지 브릿지 구간이에요. 자, 달리는 구간입니다. 자, 언제까지나. 네, 요 글자 다섯 글자 가지고 일단 두 마디, 네 마디까지 끌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얼마나 밀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자, 세게 밀어보세요. 모든 걸 다 주워도 다 주워도 아깝지 않은. 자, 요 구간. 자, 고음이죠. 자, 모든 걸 다 주어도, 네, 다시 또 다 주어도, 이렇게 가사가 중복이 됐습니다. 가사가 중복이 됐다는 얘기는 더 강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거에 두 배로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모든 걸 다 주어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 자,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네, 저는 와이프한테 준 게 조금 아깝습니다. 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자,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자, 네,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당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죠. 자, 해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만 주실래? 아니, 물 좀만 주세요. 은결아! 야, 물 떠 와라 이게. 아, 찬물 먹어요. 찬물이 나요. 열 받아가지고 식혀야 돼. 자, 자, 조용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마무리돼야 되겠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시면은 여기서는 대본이 없이 떠드는데 귀가 글로 간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부터 네, 코러스 구간, 네, 훅이 들어가 있는 코러스 구간, 고음에서 네, 자,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다 모두 주셨습니까? 다 쏟아내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이 노래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하고 감성을 충분히 넣어서 네, 풍만하게 넣어서 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 앞에 가사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밑에 깔아서
사랑해요 자 느끼하게 사랑해요 죽도록 당신만이 네 자 여기서 네 느끼하게 하라는데 아직까지 저 버터를 안 바르신 분들이 계세요 버터를 많이 발라주면 줄수록 네 부인들이 좋아하시죠 네 이 노래 여자분들을 배워서 신랑분들한테 불러주시면은 네, 현금 입금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같은 가사가 반복됐을 때는 앞에 가사에 두 배를 해주는 겁니다. 뒤쪽 가사는 자, 들어가 보실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죽도록 그럭 당신만이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같은 방법. 자 감성 풍만하게. 오 당신 내 사랑 내 인생의 꽃이여 힘 빼고. 외로운 내 가슴 사랑 심어줘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느끼하게 사랑해요 밀어주고 사랑해요 더 밀고 언제까지 나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 하나 바라보면 행복할게요 자 느끼하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죽도록 당신만이 자 마무리 죽도록 당신만이 네, 자 어떠셨습니까? 자 처음 접하셨을 때보다 조금 더 쉬워졌죠? 자 우리 가수 홍희용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내 인생의 꽃이여 외로운 내 가슴 사랑 심어준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 하나